말은 자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손은 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보니까 황희정승 이야기에 검은 소가 일을 잘해, 누런 소가 일을 잘해 이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검은 소가 있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첫 출발을 했죠. 마치 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굉장히 이제 검은색을 좋아하는데 까만 소가 굉장히 저랑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제주 후구를 주제로 사진 촬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도 하고요.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는 전업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후구 때문에 지금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6년, 7년 전에 우연하게 제주 여행 와서 제주에 이제 검은 소를 제가 찍게 됐었어요. 저 제주 후구 사진 촬영을 하면서 소랑 이제 저랑 이제 대상을 가까이 보고 카메라 앵글로 보는데 자꾸 보는데 소의 눈이 저에게 뭔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의 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죽었어도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겨주고 가잖아요. 소꼬리부터 손머리까지. 그래서 나는 이 주상을 주제로 해서 소의 얼굴을 한번 남겨주고 싶다. 사실은 현재는 소가 다 식용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을 촬영했던 소라든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소들은 현재는 지금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소의 남겨진 얼굴 그 주제로 영감을 얻고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지나면서 세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다크칼라, 블랙칼라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 시대죠. 블랙으로 뭔가를 표현해보자. 제주 후구도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사진은 컬러 사진 속에 흑색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제주 후구를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저도 이제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다양한 색을 입혀서 뭔가를 만들어 볼 것 했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흑색에 가까운 목탄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목탄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목탄으로 하는 섬세함이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이런 게 흙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찾다 보니까 1924년, 25년도에는 제주에 있는 흙을 산 채로 일본이 수탈에 간 사진 자료도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928년도에는 일본에서 미시마소를 천연기념물로 제정하게 이릅니다. 1938년도쯤에 일본에서 교묘한 법을 하나 만들어요. 모색통일심사표준법이라고. 그게 뭐냐면요. 조선에서는 황색소가 표준이고 일본에서는 검은소가 표준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변 농가에서도 검은소가 있으면 이건 잡종이야. 그렇게 평가자로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일본 사람들은 제주의 검은소를 다 수탈을 해가기 시작한 거죠. 일본은 현재 검은소를 왁이라고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까지도 이게 잡종인 줄 알고 계속 검은소를 등한시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소의 작업을 하다가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에게 좀 알려보자. 그래서 인터넷에 사진과 글을 연재했었습니다. 제주 후구의 사라진 비밀이라고 해서 1화부터 12화까지 다양한 역사적 자료와 문헌을 통하고 농가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다 채증을 해서 소의 인문학적 글을 쭉 연재했었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많은 후원금이 또 쇄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액자도 만들고 인화도 하고 전시를 했었죠. 서울에서. 제주 후구는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제536호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조폐공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에게 이번에 천연기념물 시리즈로 제주 후구 메달을 제작하는데 선생님의 이미지를 써서 이렇게 메달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더운 영광이죠. 한국조폐공사에서 그래서 이미지를 제공하고 천연기념물 메달을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있는 곳은 감귤성가장, 마을 감귤성가장을 개인분에게 임차를 해서 여기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작업실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창고가 70평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개인 작업실로 쓰기에는 과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를 그러면 작업실도 하고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양한 복합문화 예술 서비스도 하고 아트 클래스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모두 다 함께하는 공간이면 어떨까 해서
제주도 말로 몬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몬딱은 모두 다 표준말로 몽땅이랑 같은 말입니다. 알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터미널 같은 공간으로 전시도 보면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뭘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몬딱 나눔이 재능 나눔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50명이 되고 현재는 한 110명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해마다 단체 전시회를 해요. 각자의 재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또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스마트폰 사진 작가로도 알려져 있으니까 스마트폰 사진도 알려드리고 그걸 출력을 해서 해마다 단체전을 하고 또 수익금은 뭐 소외된 곳에 기부를 하거나 작품을 기증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주 후구를 보존하고 아껴달라 이런 느낌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고 소는 사실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제 작품을 보는 사람도 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하다 보면은 소의 눈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해서 계속 하염없이 눈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꽤 계세요. 제가 받는 느낌을 저분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